내가 때렸어요. 보통 때렸어요라고 말만 하지 않아?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고승우는 진짜 변호사? 우리 법 콘텐츠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했었죠. 그때 뭐라고 하신 기억 안 나죠? 몰라요. 법률 상담 고민. 다시 할게요.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이거 알고 동의하는 거니? 자, 오늘은 고승우 변호사의 그 본업이 변호사가 아닌 걸로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예? 셀럽이 아니냐? 배우가 아니냐? 우리 도니 형님의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였었죠? 고승우 셀럽 만들기. 고변 스타 만들기. 발상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이 정도면 충분히. 적어도 아는 형님 정도는 내보내. 여기 있잖아요, 아는 형님. 자, 오늘은 뭐냐면 네. 어떤 사이트 가입할 때 뭐 약간 동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전체 동의함 있고 그냥 한 번에 딱 클릭하잖아요. 저도 그냥 전체 동의 그냥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동의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계정 약관을 그리고 카카오 계정 약관을 저희가 뽑아왔거든요. 약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있어요. 그거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명칭이 잠시만요. 일단은 네이버 약관 14장입니다. 14장.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 정의가 되어 있어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대개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읽어보셨어요? 방금 와서 좀 읽어봤는데. 그럼 안 읽어보고 동의하신 거예요? 계약을 함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변호사가? 대기업이 설마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이 그 계약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계약은 위험하죠. 근데 대기업이 약관을 마련할 때는 내부 심사를 다 거치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기업 측에 유리한 내용이지 않겠냐는 거죠. 이거를 약관을 누가 읽어봅니까, 솔직하게? 보통 잘 안 읽어보죠. 네? 여러분들 어떤 계약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사사시 사사치? 사사치? 꼼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콘텐츠가 될까요? 이거는 조회수와 상관없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꼭 알려야 되지 않나.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계정 약관입니다. 네이버는 따따따.네이버.com을 비롯한 네이버 도메인의 웹사이트 및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른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제공, 상품 쇼핑 등 이 등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네. 이제 네이버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냐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자, 또 이거 문제됩니다.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등 이 등은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법에서 제한되는 건 안 한다는 소리죠. 사실 이거 이연령 비연령 아닙니까? 이거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게 이 등이잖아요. 계약서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필요할 때 쓰죠. 왜냐하면 이 조항들은 예시 조항이라는 것들이 있고 열거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구분이 성격이 나눠지는데 열거 조항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만 법의 규정으로 한다는 소리예요. 예시 조항은 1번, 2번, 3번도 있고 등으로 포함해서 나머지를 다 포괄한다. 근데 예시로 1번, 2번, 3번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야, 근데 이 등이 사실 계약서에서 진짜로 애매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렇게 열거하지 않아도 어떤 법령들의 제한이 있다면 그 제한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라서 문제되진 않아요, 법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한편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이 게재한 게시물을 적법하게 제공하려면 너 어디 보고 있니? 넘어갔어. 좀 집중해 주세요. 네. 만약 그 밖의 목적을 위해 부득이 여러분의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엔 사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네. 아, 이런 적이 있었나? 동의를 받아보십니다. 아니, 이건 뭐야? 또한 여러분이 제공한 소중한 콘텐츠는 네이버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네이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기술 등의 연구 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 계열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열사까지 연구 개발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쓸 수도 있다. 네이버 계열사 뭐가 있어요? 대만치 않나요? 난 네이버만 하게 하고 싶은데. 계열사 말고? 응. 그러면 가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계열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이게 지금 저희가 네이버를 적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마 거의 모든 약관들이 다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네이버 거를 한번 뽑아온 겁니다. 이거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게 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보호합니다. 저 이게 좀 궁금한 거 있는데 회원 가입 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그리고 이거 뭐 주소까지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주소까지 다 적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클라이언트 정보가 많을수록 이 회사는 많은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모든 그 물건을 파는 회사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정보를. 근데 이제 휴대번호 인증은 약간 법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뭐 진짜 쉽게 말해서 악플을 썼다. 근데 인증이 없어요. 그러면 IP 주소만으로 잡아야 되는데 IP 주소만으로는 잡을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정보가 있으면 좀 더 뭔가 이렇게 책임감 있는 서비스 이용 이런 거를 좀 유도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정보들이 자꾸 유출이 되잖아요. 그건 별도의 책임 여부가 이제 물어. 근데 그리고 한 번도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해서 보상을 했다거나 보상을 받았다라는 개인을 본 적이 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한 번 유출되면 굉장히 많은 건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제로 그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정보가 유출돼서 한 개개인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게 적냐는 거야? 글쎄요. 나의 모든 정보가 지금 넘어갔는데 이 기업을 믿고 맡긴 거잖아요. 정작 피해는 개인이 받는데 왜 보상을. 민사소송 절차가 복잡해요. 피해자들을 다 같이 모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아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죠. 범죄 뭐 동기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간 뭐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하여 여러분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해당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이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거나 해당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자로부터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이용이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거나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누가 아냐고요? 모르죠. 포털에서 저작권의 이용 범위에 대해서는 공시 표시를 하는 게 사실 맞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어떤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 결제를 하고 다운을 받거나 또는 왜요? 뭐 다운받는데요? 또는 유료 뭔가 웹툰 사이트 네이버가 굳이 아니더라도 네. 거기서 내가 어떤 돈을 결제라고 다운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내가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에다 지원 이용료일 뿐이지 내가 이걸 가지고 뭐 다시 창작을 한다거나 동의받지 않고 다른 곳에 또 올려서 이거는 다 저작권법 위반인 거죠. 다 저작권 위반이랍니다. 네이버도 아니 만약에 네이버에 있는 거를 퍼갔어. 누가 네이트나 예를 들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누군가 올린 게시물을 다음으로 퍼와서 누군가가 말도 없이 올렸다. 다음 쪽에 얘기를 해야죠. 아니 그거는 네이버에서 못 퍼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퍼가는 정도는 사실 그 창작자가 정하는 거죠. 아예 못 퍼가게 하거나 퍼가지만 출처를 표시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이거는 창작자가 할 수 있도록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반해서 만약에 그냥 스크린 캡처를 해서 다음으로 옮겨갔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럼 무조건? 그러면 저작권 위반이 돼서 다음 쪽에 이건 삭제해달라, 차단해달라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쪽에서는 보상이나 조치를 안 해주는 거네요. 개인이 다 해야 되는 거네요. 모든 피해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굉장히 악성, 예를 들어서 무슨 몰카가 막 떠다니는데 그거를 방치해 네이버가. 이런 정도는 관리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관리자가 그걸 적절히 감시 감독하고 삭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나름의 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피해자가 직접 그 피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게 원칙이죠. 피해 당한 것도 지금 억울한데 그것까지 본인이 직접 다 이게 해야 되니까. 피해자와 가해자잖아요. 법적인 의미는 채권자와 채무자예요. 피해자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채권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가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주려고 하지 않죠. 나한테 10억 빌려주고 형이 말 안 하고 있으면 나는 빌려고 안 하지.
그걸 왜 그러냐고. 땡큐죠. 아, 이건 그러니까 그런 땡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건 나 이거 진짜 이거 좀 속상합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서비스의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여러분께 안내드리는 부득이 포인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네이버가 정한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멸할 수도 있으며 포인트가 부여되는 네이버 서비스 이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소멸시키냐는 거예요, 내 말은. 사실 뭐 근거는 없어요. 아니, 내가 네이버 쇼핑으로 엄청 지금 포인트를 쌓았어. 그리고 그걸 잊고 지냈단 말이지, 한동안. 네. 근데 포인트가 소멸됐어.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회사의 어떤 이윤 추구 아닐까요? 이거는 그렇게밖에 사실 설명이 안 되죠. 물론 포인트라는 게 우리 서비스를 많이 사용해 주도록 장려하고자, 유도하고자 포인트를 일정 부분 조약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하고 어떤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주는 포인트 수를 줄인다거나 사실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되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서비스는 좀 제공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문제가 되는 건 저는 카카오가 예를 들어서 상품 선물을 했잖아요. 네.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받는 기간이 지나서 이 선물 가액을 돈으로 이제 입금을 해주잖아요. 네. 이때 10%를 떼가요. 왜? 나는 100만 원짜리 선물을 했는데 여기서 10만 원을 떼서 90만 원만 입금을 해주는 거죠. 왜? 그러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헐. 그게 이제 어떤 카카오 선물하기라는 어떤 서버를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는 실비 플러스 아주 조금의 뭔가가 유지비가 들어간다면 그거를 이제 부담하는 것 정도는 가능한데 그게 과연 10%인가? 이거는 진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예. 왜 10%면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죠. 이거 좀 카카오 측에서 본다면 조금 예, 재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그 생각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알려줘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네. 자, 네. 6조 보면 네.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 위치정보 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사실 확인 자료를 위치정보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면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6개월 이상이라는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보관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저는 이거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거 법률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다 알고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동의하시면 안 돼요. 자, 11조 손해배상. 개인 위치정보 주체는 회사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난 이 말이 뭔 말이야.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고의나 과실이 아니었다는 거를 입증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보통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아, 네 말도 어려워. 자, 다시 쉽게 뭔 한번 소리인지 모르겠어. 쉽게 한번 가볼게요. 돈을 아, 갚지 됐어 됐어. 아, 다 어려워. 약간 다 어려워. 아, 이거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어? 내가 때렸어요. 때렸어요. 보통 때렸어요라고 말만 하지 않아? 하지 않아? 때렸으면 형사적으로 물론 폭행죄가 될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치료비도 네. 청구할 수 있잖아요. 네. 폭행의 고의를 입증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민사적으로 했을 때. 왜 내가 맞았는데 왜 그걸 가해자가 내가 고의로 때리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 민사는 청구자가 청구하는 사람의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의 정도, 인과관계,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입증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어렵다. 민사의 채권자가. 근데 이 경우에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어. 그냥 손해 자체가 발생을 했다면 아, 이 방금 고의로 때린 거 아니라는 걸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유리한 조항인 거죠. 뭐 이걸 설명하고 싶은데 지금 설명 못해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알고 가입하신 거예요? 아 이게 말들이 약간이 예를 들면 보험 약관 있잖아요. 네. 들 때 약관을 맨날 물어보잖아요. 듣고 이해를 했습니까? 네. 그냥 예예 하라 그러잖아요. 보험
회사에서.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게 자료로 남아서 그때 다 이해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법적에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내 말은. 근데 현실은 진짜 현실은 약간의 되게 그 긍정적인 그 효과 좀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대형화되고 자동화되어 있고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로 좀 축약하거나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전달하거나 이 절차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거래가 일어나기 쉽지 않죠. 왜냐면 보험이라고 한다면 보험을 소개하는 어떤 회사 쪽의 사업자 측과 고객과 관계가 있을 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걸 처음부터 다 이제 강독을 해가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실제 그 거래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보험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차를 사, 뭐 기름을 사, 아니 편의점에서 뭐를 사. 물어봐도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네이버 지금 이제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캡처를 외부셔를 선정 통해 우여가는 무력하는 행위 이게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는 답할 의무가 있어요. 아니 그냥 못했어. 그냥 이해하면 돼. 그냥 알았다고 하면 돼. 다 이러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예라고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으니까. 왜냐면요 피해를 오로지 고객들이 보험도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전화했을 때 그 담당자가 줄줄줄줄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하면 답변을 해줘야 되죠. 왜냐면 그건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14장이잖아요 이 14장짜리를 누가 다 설명을 해주냐는 거야. 설명 안 하죠. 왜냐면 14장 중에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들도 있어요. 네이버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굳이 고객이 다 알 필요는 없죠. 다 알아야죠, 계약인데. 그러면 네이버 계약해, 카카오 계약해, 구글 계약해. 모든 거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동안 강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제 말은. 물론 그런 위험성은 있으나 여기서 사용되는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법의 어떤 그 현실에서는 허용된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허용된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설명 의무가 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고 거기서 충족되는 내용만 전달하고 거기서 오케이를 한다면 빨리빨리 거래가 일어나게 해서 이 전반적인 어떤 사업의 캐파를 키우고 신속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당연히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물론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약관이 계약이고 그 계약에 위반되었을 때 그 잘잘못을 따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고객의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죠. 너무 길고 어렵고 불리한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이버 이용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뭔가 딱딱 걸리는 뭔가 없으면 그냥 계약을 해도 돼요. 잘 봐. 이런 거 이게 광고성 정보 제공 등 마케팅 및 프로모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아, 난 이용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네이버 쓰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 때문에 네이버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하라는 거잖아요. 니네 이거 쓰고 싶으면.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사기업인데? 와... 그래서 그런 사기업이 독점 과점을 통해서 진짜 뭐 쓰지 않으면 정말 큰 지장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어서 독과점 기업을 또 제한을 하는 거고 경쟁을 또 유도하는 거고 법체계가 굉장히 좀 촘촘한 거야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보고 있고 고변이 옆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 많은 것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입을 못하는 겁니다. 또는 특정 서비스들이 제한이 되거나. 네. 그 여기 써 있잖아요. 네이버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언제든지 해지를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해라. 아, 이 코너 제목이 뭐였지? 어쨌든 뭐 약간 한번 훑었으니까 제목 웃음 TV에서는 이제 약간 주제는 다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돈의 제목 웃음 TV 다음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알고 동의하시는 거예요? 응?